대주는 자영업을 하시고, 그죠? 맞죠? 네. 예, 그래서 자기 장사를 했는데 내가 보기엔 괜찮은 사주야. 이 사주가 돈복은 있다. 근데 본인 같은 경우도 재주가 많은 사주라서, 예? 근데 본인은 거의 뭐 우리 집은 내가 훈장 사주가 많이 와. 근데 본인은 선장 사주가 있걸. 일단 보자. 부부가 궁은 좋으네. 궁은 좋다. 궁은 좋고서 크게 싸울 일은 없는 부부입니다. 네. 본인들은 어떻게 보면은 신랑도 친구 같고 오빠 같고, 네. 예, 본인도 동생 같고 마누라 같다. 예? 네.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알콩달콩 살아가는데 문제는 이 집안의 남편 집안으로 보면은, 네. 결혼한 지 얼마 됐어요? 지금 17년 12월에 17년? 네. 그만 18, 19, 20, 20. 어, 이제 5년 다 돼가네. 네. 그죠? 근데 예, 중간에 아이가 없네. 그죠? 맞아요. 왜 없을까 하면 신랑 쪽 집안에 삼신의 벌점이 좀 있어요, 이 집안에. 근데 그 벌점이 있다고 해서 내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아이를 낳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잠깐만요. 포기했구나. 그냥. 네. 그죠? 네. 포기했죠? 네. 이유가 뭔데? 남편이요. 부정자 중이라가지고. 부정자. 네. 그쵸? 네. 그래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구나. 네. 뭔가를... 적어도 몇 년 전까지 봐도 궁금해 했어요. 맞아요. 낳고 싶어가지고. 낳았으면 이뻤었겠다. 남편도 샌님같이 생겼고, 본인도 똑같아. 손남손녀일 거야. 내가 남편 얼굴 못 봐도 대충 알아요. 네. 보여요. 근데 손남손녀인데 아이를 낳았으면 이뻤으면 안타깝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또 그래서 둘이서 또 잘. 나중에 근데 본인의 자식은 있어. 어, 그래요? 응, 입양한다. 아... 봐봐, 본인한테 입양한다 소리 나와. 어, 네, 고려는 해봤는데, 어, 아니면은, 그렇구나. 그, 정자 공여나 이런 거를 해서. 아니야, 그냥 입양해. 아, 그래요? 어, 알았지? 본인 배로 잉태하지 말고, 어... 그냥 입양을 해서 키워. 왜냐면, 이 두 사주가, 네. 남편도 샌님 같고, 본인도 평강 공주 같아. 쉽게 얘기해 줄게요. 네. 둘 다. 선남 선녀인데 하나 정도 베풀면 좋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했지? 네. 베풀라면 확실히 베풀어. 그러면 그 베품이 복으로 들어와. 그래서 내 배를 내 굳이 내가 하지 말라는 건 힘들까 그런 것이 아니라, 네. 정자를 받지 말고 이미 태어난 아이를 따뜻하게 베풀어봐. 그럼 그 아이가 또 복으로 오고 정말 내 배를 내 새끼처럼, 네. 그렇게 이쁘게 오고 또 이쁘게 자랄 거니까. 그래서 이 사주가 그래도 삼신의 벌점 이런 걸 다 떠나서 또 결과적으로는 정자가 없다며. 네. 근데 자식은 있겠다라고 한 것은 입양하겠어. 어. 언제? 4년 후? 4년 후는 본인이 뭐 신랑이나 본인이 뭐 나이가 어린 건 아니어도, 네. 그 나이 차이가 좀 있구나. 네. 그죠? 9년 차이네. 아, 내가 지금 빼기를 잘못한 거야? 네, 앞자리가. 아, 11년이야? 네. 아, 11년. 아, 미안해요. 내가. 아니에요. 내가 산수 잘했거든? 그래서 그때. 그래서 어쨌든 본인이 젊잖아. 그래서 네. 4년 후 입양해봐. 그래서 너무 갓난애가 아니실 거잖아. 그래서 또 입양하면은 5, 6살 정도 이렇게 된 애들, 어? 입양해서 한번 잘 키워봐. 뭐 3살째도 괜찮고, 그건 선택이지만, 잉태해서 하려고 정자를 기준 갖거나 그러지 말라는 소리예요. 네. 알았죠? 또 하나, 본인은 뭐 자궁이, 네. 되게 싱싱할 것 같지? 안 그래? 네. 아세요? 아, 틀린 말 아니에요. 네. 어, 병원에 가봤으면 알 거야. 그래서 가져오면 본인이 몸소 안 좋아. 아... 알았지? 네. 그래서 갖지 말고 아예 베풀라면, 네, 힘든 아이 데리고 와서 이쁘게 키워봐. 그 애가 뭐 잘할 거야. 알았지? 하고, 네. 신랑은 또 사주로 봐도 또 금전이 마르지가 않는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무슨 장사를 해요? 네, 아웃도어 쪽을 했었는데. 아웃도어? 네. 등산복? 등산, 뭐 이런 거? 네, 어. 등산 캠핑 뭐 이런 거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문을 닫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 지금 매장 안 나와. 코로나 때문에? 네, 좀 됐고. 그래, 금전은 마르지 않아. 뭘 할 건데, 이어서? 아직까지는 막 쪼지는 않고 있어가지고. 어, 선남선녀가 쪼지는 않죠. 서로 믿어주고. 네. 정말로. 아직은 막 오랫동안 아직 그렇게 된 게 아니다 보니까 그냥 일단은 오빠가 뭐라고 생각을 하고 있겠지 하고 지금 냅두고 있어요. 아, 너무 현명하다. 그래서 약간 평강이다 했던 거야. 그래서 둘은 내가 봐도 잘 만났어요.
잘 맞는데 너무 웃기는 거야. 세상이 참 불공평하다. 하지만 자식은 데려다 키울 수 있다고 했잖아. 네. 다른 거는 다 내가 봐도 좋아. 알았지? 서로 밀당도 잘해주고 잘 밀어주고 잘 받쳐주고 그래서 싸우지 않는다고 했잖아. 네. 거의. 그래서 동생 같고 오빠 같고 막 이렇게 지내. 그래서 내가 봐도 참 선남선녀 잘 만났다. 그리고 남편은 내가 봐도 네. 쉬는 게 오래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금방 다시 일을 잡을 것 같고 또 잡는 일이 비슷한 방향일 것 같아 사실. 다시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여. 네.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금전적으로 말할 일 없고요. 자체가 네. 지금도 내가 보기 힘들게 살지는 않아. 근데도 네. 알았어요? 네. 그리고 또 본인으로 봐도 또 이 남편은 부모복이 있어요. 그리고 또 본인으로 봐도 네. 본인 사주는 예, 선생 사주. 선생도 사주인데 이 사주가 약간은 호기심도 많은 사주야.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다 할 수 있는 사주. 근데 건드려도 크다 위험하진 않아. 왜냐? 굉장히 신중하게 건들거든. 그냥 확 뭘 살 때도 충동 구매 안 해. 꼼꼼하게 따져보고 하지. 한 것처럼 내일인데 좀 꼼꼼하게 하겠어. 하지만 꼼꼼하게 한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것은 아니에요. 꼼꼼하다고 해서. 네. 근데 본인 같은 경우는 요거 가르치는 쪽으로 무리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연관성 있게 간다고 하면은 네. 또는 신랑이 또 일을 갖다가 연관성 있게 가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뭐 본인 사주에 신랑은 좀 돈을 좀 잘 벌어. 가장 노릇을 잘하는데 네, 네. 본인은 그냥 형모 양처야. 원래 사주가. 네. 네? 애들 가르치면서 있는 사주야. 내가 애를 낳으면은 내 애를 가르치겠지 집에서. 육아에 막 집중하는 여자들 있죠. 네, 네. 딱 그 타입이야. 근데 내 애가 없으니까. 뭐 직업이 뭐였어요? 지금 프리랜서 강사로 활동. 프리랜서 강사? 네. 무슨 강사? 무용? 네. 어우, 무용. 어쩐지. 누굴 가르쳐요? 유치원 위주로 유아들 가르치고 중학생까지 가르치고. 아, 그렇구나. 거 봐요. 애들 가르치잖아. 네. 운동을 가르치든 공부를 가르치든. 그죠? 그래서 예. 아, 그렇군. 근데 딱 보면 누가 보면 무용 이거 이쁘세요. 근데 무용할 것 같진 않았어. 제가 안 한 지가 오래돼 가지고. 그죠? 예.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뭐가 부족한 게 아니라 상당히 훌륭하세요. 네. 막 무용할 것처럼 몸이 막 이렇게 막 유연하고 날렵할 것 같진 않다는 소리였던 거야. 그래서 어쨌든 그저 가르치는 직업을 하고 있잖아. 네. 그래서 또 뭔가 본인이 또 지금 내가 보기에는 뭔가 또 해보려고 하는 게 있어. 다른 거 지금 한 1년 넘게 여성 위주 쪽으로 이제 라이브 판매를 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이제 내년에 제가 대학원도 다니고 있었거든요. 근데 내년에 이제 졸업을 하면은 대학원 뭐로? 대학원은 체육교육. 체육교육? 역시. 이제 교육 이제 자격증이 교육원 자격증이 중등 2급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원래 하던 일을 해야 될지 아니면은 학교 쪽으로 가야 될지 뭐 붙어야 가는 거지만 지금 그런 것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붙겠다. 왜냐면 가까운 데 오셨잖아요. 집에서 가깝네요. 그죠? 네. 사시는 것도 보니까 붙겠어요. 이런 일사천리를 또 잘 풀리는 행운이 또 왔기 때문에 괜찮고 아까 또 얘기했지만 신랑도 정리했지만 또 금방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가 아니라 방향을 살짝 트는 거야. 겉보기 안 보여요. 하지만 비슷한 맥락으로 풀어. 네, 네. 틀어도 비슷하게 한단 말이야. 본인 같은 경우도 괜찮고 뭘 해도 잘 풀리는 해야. 대신 내가 아까잖아 이 사이에 다 그 세상은 그래서 평등한 것만 그냥 다 좋으니까 그냥 그거 하나가 그치 남들도 잘 만나고 잘 사는데 네. 얼마나 났으면 또 이뻤을까. 남편도 선생님같이 생겨서. 그래서 어쨌든 그건 아까 내가 얘기했던 거 꼭 지키세요. 본인도 자궁 애를 분명히 잉태하면 보면 몸이 안 좋아져. 알았죠? 네네. 그래서 베풀라면 제대로 베풀어. 그러면 내 건강도 찾고 네. 내 새끼도 가져. 그리고 그 새끼가 또 나한테 효도한다. 그래서 이 팔자에 남편을 딱 보니까는 자식이 있어. 아직 내 새끼, 내가 난 신은 아니어도 네네. 내 자식이 있어. 본인도 있어. 그래서 입양 생각 해봤다며. 그러면 4년 후 내가 보기에는 왜 4년일 것 같아요? 입이. 그렇지. 여유가 좀 생기고 하다 보니까 또 다른 재미도 생기고 싶은 거야. 뭐 재미를 알리키는 것은 아니지만, 예.
그러면서 또 다른 방향이 또 생각나서 그럼 키워볼까 하는 여유가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하면 잘 될 것 같습니다. 더 물어보시는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특별히 뭐 조심해야 될 거나 그런 거는 올해는 보다 조심해야 될 거는 뭐 다 조심해야겠죠. 네. 근데 올해 뭐 크게 뭐가 이렇게 막아 꼈거나 네. 뭐 상이 들었거나 집안에 그런 게 비치진 않아. 그리고 신랑이 옮기는 방향에서도 그닥 조심할 것은 비치지 않아. 어차피 같은 맥락으로 갈 것 같아요. 네. 어? 그거 몇 년 했는데? 아버님 때부터. 아, 그럼 그냥 가라 그래. 아, 네. 알았죠? 그래서 사람이 하나씩 방향 틀리기 쉽지 않아요. 잠깐 쉴 수는 있다. 네. 하지만 아주 잠깐 쉰다. 알았죠? 네. 그래서 아무튼 아까 좋은 소식이에요. 붙는다 손 놨으니까. 네. 아무튼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았죠? 다음부터 돈 내고 봐. 네. 돈도 많은 집 아니야, 나중에. 아, 그래요? 알았어요? 네. 다른 사람 물어보게. 알았죠? 네. 농입니다, 농.